우리를 향한 질치는 열정 바카스! 바카스 스타리고 이재동과 이영호의 마지막 느낌이라 매번 같이 일하고요. 주로 이해선 이영호가 몽환수에선 이재동이 각각 승리를 나눠가진 가운데 이제 카티나에서 최종 승부 펼치겠습니다. 아 이영호 동병구 안 만났는데 동병구는 번번 8강 상도를 썼는데 이재동 다 잡아라 이재동에게 4강의 꿈을 잡을 수 없겠습니까? 이재동 그리고 연승 가야죠. 그리고 두대회 연속 우승 오랜만에 스타리그에서 연속 우승 선수가 돼야죠 이재동.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매번 카트리나고요. 이재동 선수의 진영입니다. 파란색 저거예요. 그리고 이에 맞서는 이영호 선수는 붉은색 테란. 그 뭐 위치는 뭐 연속적으로 그 테란이 좀 할만하게 나오네요. 네. 뭐 아무래도 그 방금 1차 그 2차전 경기처럼 드랍십을 통한 교란 작전을 쓰기에는 테란의 위치가 상당히 좋네요. 네. 과연 두 번째 경기 이재동 선수가 초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파워를 제대로 보여줬고 그 기세가 좀 이어지긴 했거든요. 네, 더욱더 관심받는 라이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치고받는 앞선 경기와 같은 어떤 그 치열함이 느껴져야 되는데 이번 경기 역시 그런 치열한 경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가 뭐 전체적으로 총승부에서 몇 번을 이기고 몇 번을 졌느냐 이런 것보다도 정말 진짜 파괴신다운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 조금 전에 하여튼 뭐 근데 주요 장면마다의 다전제 또는 한 판 이겼을 때 8강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뭐 이런 정도의 단계들에서 경기에서 자꾸만 지면서 총 스코어가 비슷하다 그래서 라이벌을 하기 힘들거든요. 한 번 정도는 잡아내고 스타리그 4강은 이재동을 잡고 이영호가 올라갔어 이래야 라이벌이 되는 거예요. 네. 이영호 그렇습니다. 아직은 이재동과 이영호를 라이벌이라고 그리고 취향이 약간 좀 그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요. 야 지금 이영호 선수는 바로 더블 커맨드를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요. 네, SB 안에 위로 올라가죠. 거기에다가 이재동 선수가 빠른 선수 보니풀이 아닌 역시나 해처리를 먼저 가져가는 멀티플레이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영호 선수의 더블 커맨드는 성공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재동이 아무리 무슨 뭐 온갖 때문에 다 먹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영호한테만은 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경기 엄연 말씀대로 카티리나에서 이재동 아예 그냥 저 밑에 떨어뜨려버리기만 하면 그 라이벌 구도 형성할 수 있어요. 노스포니플 3회처리거든요 이재동 선수. 네. 자, 상대편의 위치도 비슷하게 파악을 했고요. 네. 뭐 이재동도 아주 담력있게 갑니다. 더블 커맨드에 맞춰서 준비가 일단 잘 되었습니다. 이런 그 상황이라면 앞선 경기 못지않겠는데요. 네. 지금 두 선수 큰 힘싸움. 그래서 이재동 이영호도 정말 힘 좋은데 요즘 이재동이 워낙 세니까. 자, 그래서 이번 작전을 어떻게 준비해 왔을지 일단은 안만한 것도 바로 가져갔습니다. 이영호도요. 그리고 앞마당 가져간 모습은 이제 이재동도 오버로드를 확인을 할 테고. 스포닝풀 전에 해처리 3개 쫙 펴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재동. 네, 오버로드로 다 확인을 했죠. 네, 커맨센터 지어진 타이밍만 딱 봐도 야 이게 뭐 서플라이 디포만 짓고 뭐 센터 지은 거구나 뭐 배럭시 짓고 센터 지은 이런 거 정도 다 파악이 되죠 이재동 선수. 네. 척범 알아요. 자, 세 번째 해체의 모습이 보였고요. 이제 서로 본진 상황 체크를 했습니다. 야, 이거는 이러면서 일반적인 더블 커맨드 후의 어떤 그 바이오닉 플레이가 아니라 이럴 경우에는 뭐 투스타가 할 수도 있는 거고 의외의 그 메카닉 플레이를 이영호 선수가 선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메카닉 그것도 아머리 두 개 짓고 공방 업그레이드 동시에 팍팍 돌려주면서 거의 뭐 풀업에 가까운 단계까지 메탈리스크 수비만 하면서 고리아 탱크 위주로 멀티 더 먹고 그 다음에 한 방승부 보는 지금, 지금 SCV 정찰을 통해서 아마 노스포니플 3회 처리까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테크가 늦죠. 그걸 늦죠. 바로 투스타를 지을 기세인 것 같거든요. 근데 오버로드로 지금 이걸 확인하는 게 크죠. 저 오버로드
자, 팩토리 이후에 건물 짓는 위치 바로 옆이에요. 예, 예, 예. 아, 뭐 하나 진짜 짓는데. 예, 예, 예. 아, 아, 추가 팩토리. 자, 예. 추가 팩토리까지 맞습니다. 야, 글쎄요. 물론 이영호 선수가 예, 야, 이재동 선수를 카티리나에서 메카닉으로 잡아낸 예, 경험이 한번 있기는 있습니다만 예, 그러면서 이제 앞머리 빠른 타이밍 늘리고 예, 투아머리 예. 투아머리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네. 이 상태는 그냥 골리앗을 쓰겠다라는 얘기인데 예. 이거를 모르고 당한다면은 예. 적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겠으냐. 이미 확인했다는 게 이게 너무 큰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팩토리가 완성된 딱 단계에서 투팩인지 아니면 스타포트가 올라가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사실은 예, 의도는 충분히 아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번 당한 바 있지 않습니까? 이재동 선수가 네. 한번 당한 걸 똑같이 또 당하리라고 생각이 좀 근데 힘들다 보는데 보통 저런 예. 어떤 그 저그 상대의 메카닉 골리앗을 쓰기 위해서 가장 최적화된 것은 저그가 모르고 부유하게 플레이를 해야 되고 그 전에 벌처 플레이가 기습적으로 통하게 된다면 저 골리앗이 더 위력을 발휘하는데 벌처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볼지도 지금 미지수고요. 네, 그리고 움직임이 노출이 됐어요. 네, 저울이 바로 비뒀기 때문에 무빙샷이 안 되죠. 네. 자, 아무튼 핵심적인 작전이 이재동이 노출됐습니다. 예, 위험해요, 이거 자, 위험해요. 들어가야죠. 자, 길 틀어막아야 돼요, 길 틀어막아야 돼요. 어, 길 틀어막으니까 아예 그냥 길을 뚫어버리니까 대문을 묻어버리면. 아, 아무튼 벌처가 됐건 뭐가 됐건. 자, 느낌이. 아니, 이거 머리 남기로 쏴봐야 뭐, 이거 뭐. 예, 네, SCB 달라붙었고 고추에서 좀 버티고 있는데 SCB가 예. 달라붙었다고 그 자체가 지금, 이거. 예. 지금 좀 심각한 것이 네. 투팩에서 나오는 골리앗으로 와. 지금 예, 3회 처리에서 나오는 뮤탈리스크를 막기가 어렵거든요. 어렵죠. 예. 이건 미사일 터렛을 골리앗 간다는 것 자체가 미사일 터렛 지으면 골리앗 많이 못 뽑습니다. 결국 골리앗만으로 막아야 되는데 이건 뮤탈리스크에 휘둘릴 가능성이 네.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또 일꾼도 빠졌죠. 일꾼도 고치라고 떴죠. 네. 아, 아무튼 이용호 선수 글쎄요 그림이 아 이게 웬일입니까? 네, 모르고 있다가 타이밍을 놓쳐갖고 한번 당할 수 있는 거지만 네, 상대방의 플레이를 알고 있을 때는 또 이야기가 다르거든요. 이재동 선수는 내가 지금 딱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어 이거는, 라는 생각으로 오버로드를 네. 넣어봤고 그 한 가지를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네, 뮤탈리스크 저 수가 달려들면은 골리아 6기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글링까지 소수 같이 있거든요. 네, 현재는 4기밖에 안 됩니다. 아, 그리고 확장 이쪽으로 갔는데 네. 그쪽은 아예 그냥 없네요. 아무것도 여기서 미사일 터에 짓는 것만으로도 실패작입니다. 네. 이영호 선수는 아, 여기 바, 아 확장기지 건드리면 어떡합니까. 야, 이게 벌써 이미 3팩토리 네. 3팩토리 정도가 완성되어 있고 골리아 제공 사정관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고 곧 있으면 공업정도 되고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예, 뮤탈리스가 어느 정도는 지금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네. 예, 제공 사업은 됐네요 지금. 야. 자, 골리앗 꼬집 뽑기 뽑겠습니다만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지금 예. 그 이재동 쪽에서요. 이건 뭐 올리뮤탈을 가도 될 정도라고 예, 봐도 됩니다. 네, 확장 기지가 또 몇 개입니까? 7시에 이어서 중앙 아래쪽까지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영호가 묶여 예. 있으니까요. 박찬수 선수가 보여줬던 그런 올리뮤탈 예, 방업해주고. 아, 근데 체제 전환을 좀 네. 생각을 하는 모양이네요. 굳이, 네. 굳이 그 상대가 골리앗 위주로 사용을 하는데 러커를 가는 거는 바른 선택은 아니고요. 지금은 그거보다도 오히려 히드라를 모아가지고 뮤탈리스크로 톡톡 치면서 골리앗들을 그러니까 테란의 멀티지역이죠. 한시 쪽 같은 데를 유인을 한 다음에 히드라 리스크 발업된 거 한 부대 정도로 확 달려들면 서플레디프 하나 금방 부수거든요. 그러고 나서 히드라 저글링으로 쑥 진입을 하는 예,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면은 이영호 선수 꼼짝없이 당할 수 있고 그런 플레이에 대해서도 이영호 선수가 수비 전략을 구상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네. 자, 이영호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 지금 아래쪽은 이재동이 다 먹어요. 네, 이렇게 해주면서 지금 몰래 패스를 한번 써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저 아래다가 예, 스타포트 아래다가 지금 뭔가를 짓고 있는데. 네. 사이언스 퍼실리티 됐죠.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네. 사이언스 퍼실리티고요. 일단 올리뮤탈리스크를 써주기를 이영호 선수는 내심 네. 바라고 있는 건데 지금 경기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요. 그 전에 바로 이재동이 한번 또 꽐어요. 히드라리스크 짓고 있습니다. 이미 단순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재동이 아 이거는 분위기가 네. 굉장히 좀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네. 있는데요. 그럼 뭐 어느 정도는 카트리나가 워낙에 부유한 맵이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뮤탈리스크에서 일부 견제를 좀 당하더라도 예, 뭐 초반에 뭐 이 노베락 더블 커맨드 성공을 했고 아주 심대한 타격은 아니기는 합니다. 근데 스파이 하나 더 짓는 거죠 네. 지금? 그러니까 히드라리스크 대는 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지어놓고, 그러니까 부유하니까 이재동 선수 네. 역시 부유하니까 그냥 생각해보고
그냥 뮤탈 써도 되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이네요. 네, 하늘을 덮겠다고 생각을 하고 뮤탈리스크의 공방 업그레이드를 동시에 해주겠다는 네. 이런 의도인가 보죠 지금. 어, 지난주 박찬수 선수의 경기에 쏟아진 거 엄청난 찬사가 네. 좀 지금 4개 쓰면 충분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곧 3개, 4개, 5개, 6개 막 늘어날 수 있어요. 네. 뮤탈리스크로 하늘을 덮는 플레이도 가능하고요. 네. 정말 저그의 꿈의 조합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예, 그냥 저그가 예, 노프레스 레이처리 들어간 상황에서 부유하게 시작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데 지금 두 군데의 게스 멀티를 더 먹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4게스 돌아가고 있고 미네랄 풍부히 먹으면 저그의 꿈의 조합 히드라 가디언도 가능하거든요. 예. 야, 딱히 손 쓸 게 없네요 지금으로선. 글쎄 이영호 선수가 이재동 선수가 좀 병력 안 뽑고 더 예, 확장하고 드럼 뽑게 만들어 만들길 바래야 되는데 기회라도 뽑기 뽑는군요. 이게 뭐가 제일 네. 중요한 말이죠. 야. 지금 이영호 선수가 탱크가 너무 늦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재동 선수가 히드라 리스크를 이렇게 모은 걸 이영호 선수가 아직도 모르나 보네요. 네. 예. 그리고 본질이 꾹꾹 묶여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좀 나갈 수도 없고 그러는 동안 네. 이재동은 알아서 그냥 골야 성격발전하고 탱크 있어요. 있네요. 예. 근데 지금 탱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예. 좀 상대하기가 굉장히 네. 버거운 상황. 이거 물량 자체를 지금 감당하는 게 메카닉 쏟아져 나오는 메카닉과 이 네. 무수한 해처리에서 나오는 이거 타이밍이 안 나오거든요. 네. 탱크 두기는 중과 부족이고요. 네, 좀 뒤늦게 발견을 해서 탱크를 뽑기 뽑았던 모양인데 두기 정도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 뭐 탱크 앞으로 그냥 그렇게 걸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또 다양한 조합으로 진입도 방법이 있어요. 네. 돌파 작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떨굴 수도 있고 뭐 뒤로 흔들 수도 있고 소리만 여기서 요란하게 될 수도 있고 결국 들어가기는 뭐 무리할 필요 없죠. 이재동 네. 선수는 나오는 것만 잡아주고 확장하고 하이브 예, 가디언 가서 정말 가디언 히드라 리스크로 상대하면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네. 없습니다. 아, 시간은 이재동 편이에요. 이미 네. 먹는 자원이 그렇고요. 네, 거기다가 그 지금 상황에서는 저글링을 잔뜩 뽑아가지고 합류를 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예, 그 골리앗들이 되게 멀리에 있더라고 할지라도 공중유닛이 뮤탈리스크가 날아다니면 멀리 저 뒤쪽에 있는 골리앗들도 예, 대공으로 막 쏴주지 않습니까? 예, 그때 저글링들이 달라붙는 플레이를 해주기가 굉장히 좋고요. 자, 이재동의 최종적인 이제 끝내기 조합이 뭘지. 예, 이영호 선수 입장에서는 좀 이재동 선수가 들어와줬으면 하는 건데 서두르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영호 선수 답답합니다 네. 지금. 네, 지금 뭐 이영호 선수의 시나리오 이영호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은 그 시나리오대로 뭐 많이 그 굉장히 틀어지게 흘러가고 이런 거 별거 없습니다. 근데 이재동이 이영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엄청나게 부자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네. 네. 저 병력들이 그냥 단순 뮤탈이 아니라 히드라도 꽤 많이 있거든. 콤보로 들어가요 위아래에서. 네, 이게 메카닉의 단점입니다. 네. 노출이 되면 이렇게 저그가 대처하기가 쉬워져요. 야, 서서히 나옵니다. 서서히 나올 네. 수밖에 없고요. 그래도 지금 공방 2업에 맞춰갖고 나오고 있는 건가요? 공방 2업인가요? 그래도 히드라 리스크만으로는 이 싸움에서 저그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뮤탈 리스크로 좀 시간 벌면서 끊어주기만 하면 되고요. 네, 지금 그 스커지 쑥 넣어본 거는 테란이 지금 진영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 예, 탱크들이 앞쪽에 배치되어 있냐 섞여 있냐 뒤쪽에 배치되어 있냐 골리앗의 규모는 어느 정도냐 이거 슬그머니 보러 간 거거든요 지금. 그레이터 스파이어 가네요 진짜. 그렇죠. 야, 예. 네. 뮤탈이. 그러니까 뮤탈리스크의 업그레이드를 꾸준히 쉬지 않고 해주면서도 그레이터 스파이어로 들어갈 수 있으려면은 예, 투 스파이어 연계 더 좋기도 하고 네. 자원이 풍부하면은 충분히 그런 플레이 가능합니다. 아, 이렇게 된다면 결국 가디언 가장 변태전 타이밍이 어떻게 보면 이영호 선수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야 진짜 드림팀 나오나요? 야 히드라와 가디언 아 병력 좀 계속 조합하고 있습니다. 뭐 자원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완전 온리 올 가디언에다가 히드라 이러면 히드라들이 탱크에 놓고 가디언이 또 골리앗에 놓고 이런 또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뮤탈리스크 상당수의 뮤탈리스크가 서포트를 해주는 가운데 멀리서 가디언들 컨트롤 해주면서 툭툭 쳐주고, 예, 그리고 히드라 리스크들이, 야, 근데 지금 테란의 병력도 지금 이 한 방이 정말 엄청나긴 하거든요, 네. 지금. 자, 참고. 근데 문제는 네. 서로 간에 소모전을 했을 때 싸워서 이겨서 한 덩어리 병력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저 병력을 다 이러면 이영훈 선수 다시 저 병력이 안 나오거든요. 예,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게 좋아요. 일단 때리기 시작하죠. 예, 네, 가디언이 괜히 골리앗들하고 정면에서 싸워줄 필요가 없는 거죠. 예. 네. 네. 아 바로 이 어떻게 저 세 번째 세트를 어떻게 만든 건데 바로 들어요.
예, 그리고 저렇게 탱크들이 시즈 모드를 안 하고 있을 때 예, 히드라랑 같이 달려들 텐데 결국 들어가나요 지금. 자, 이영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상대편은 히드라와 가전점을 갖췄어요. 어떡할 겁니까 이제도 이영호. 야 이거 한타 싸움 펼쳐지겠는데요. 네. 결국 하, 뮤탈리스 워낙 많아가지고 예. 방이업의 동일한 뮤탈리스 크고요. 덮치나요 히드라리스크. 네. 자 싸워줍니까. 야 그냥 싸워. 야 그런데 확실히 이영호의 골리앗인데도 위협 당당합니다. 네, 뮤탈리스크가 골리앗에 좀 맞아줘야죠. 네, 네 그러면서 야, 가디언들이 위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요 여기서 이겨서 바로 역공을 네.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요. 아 드림팀의 네. 최대 단점은 몸값 시켜지 비싸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빨리빨리 돌아야 됩니다. 네, 네, 지금 이영호 선수 기회거든요. 네, 몸값 네. 비싼 드림팀을 빨리 깨야 돼요. 이재동 선수가 어쨌거나 자원도 많이 먹고 있고 해처리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저글링을 왕창 뽑아내는 게 중요하고요 네. 지금. 야 그런데 아무튼 좀 골리앗의 힘이 골리앗 숫자가 좀 줄고 있습니까? 지금 이재동 선수도 네. 게스트를 전부 다 가디언과 뮤탈리스크 올인했기 때문에 뮤탈리스크 외에 이제 뭐 가디언은 생각도 못하고요. 네, 지금은 전에 처리해서 저글링을 뽑아주는 게 네, 이재동 선수 최선의 네. 선택이에요. 와 이거 대역전극 나오나요 이영호 선수? 뮤탈이 너무 많이 맞고 있어요. 메카닉 풀업입니다 지금. 네. 야, 그리고 최로 완전기자에 네. 돌아가고 있거든요. 진짜 풀업의 메카닉 무섭네요. 예. 무섭다 무섭다. 예. 그랬기 때문에 이재동 선수가 초반부터 어떤 자원 위주로 플레이를 한 데다가 해처리도 진짜 많고 예. 거의 무적조합이라 할 수 네. 있는 시드라 예. 가디언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분명히 이재동 선수 속으로 생각했을 때 이 경기에 자신이 다 이겼다고 생각을 네. 그러니까 그 돈을 다 썼죠. 그 돈을 저렇게 썼죠. 자, 지금 이재동도 역시 확장 기준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뮤탈리스크가 네. 예, 업그레이드에서 이제 많이 밀린 것도 좀 영향을 좀 예, 받고 있고요. 아, 자. 이거 이재동 선수 다급한데, 근데 이영호 선수 여기서 시간 놓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예. 예, 이재동 아. 선수가 부자인데다가 예, 해처리 숫자도 워낙 많고 그래가지고 병력도 금방 모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 이영호 선수는 생산되는 대로 족족 병력들을 전선에 합류를 시켜야 되고요. 네. 자 그럼 추가 병력이라도 막아줘야 되는 거고요. 이재동 선수는요. 아, 근데 추가 병력 막다가지고 병력들이 꽤 많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안 골리앗의 위력 때문에. 아 이재동입니다. 아, 이게 이렇게 됩니까? 아 야. 거기서 너무 아 소모가 큰 조합으로 나갔나요? 예예예 예, 예. 거기서 이제 그 전진해가지고 추가 멀티를 이영호 선수가 가져갔을 때 가디언들은 정면에서 싸우지 않고 뒤쪽에서 네. 일꾼을 공격을 해준 플레이가 이제 너무 굉장히 좋았는데 네. 그때 큰 싸움을 걸어버린 이영호 선수의 판단이 네. 정말 훌륭했네요. 이영호 선수의 이번 경기 역전극의 이유는 침착함에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에 경기가 다진 경기라 생각해서 성급하게 골리앗을 진출시켰더라면 이재동 선수의 압승이었을 텐데 잘 참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한 덩어리 마지막 한 방을 위해서 이영호 선수가 참았던 네. 겁니다. 특히 6시 같은 경우도 본진만 딱 깨고 나면 나머지 더 문제가 되는 새로 확장이 찾아나고 있어요. 네, 네, 네. 그, 예. 저글링 예. 그 모든 해처리에서 저글링을 뽑아서 일단 저글링으로 승부를 보기에는 아드레날 글랜드 개발이 또 안 되어 있는데다가 예. 그리고 이제 저글링 그 지상 유닛의 업그레이드에 치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잘 되어 있는 골리앗을 당할 수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네, 같은데 그 어떤 저그가 이걸 졌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네. 이재동 선수도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야, 순식간에 동치다발이 좋습니다. 이재동이 살아나기 전에 바로바로 끝내버려야 될 시간이 없습니다. 물론 뭐 거의 다 이 경기가 나겠으나 빨리 밀어버려야 돼요. 라이벌다운 경기를 네. 펼치는데요. 예, 네, 네, 업그레이드가 아, 갑자기 GG. 진짜 오늘 양 선수들 역전의 역전인데 네. 경기네요. 네. 참 대단합니다. 네. 풀업의 메카닉 진짜 다 필요 없네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네요. 아 이재동 선수는 네, 좀 지상 유닛 업그레이드 좀 해준 가운데 저글링을 섞어주지 않은 게 정말 아쉬움이 없고 그리고 이재동 선수도 이길 줄 알았으니까 아까 싸울 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때 싸움을 좀 회피하면서 슬슬 피하면서 야금야금 메카닉을 줄여주는 판단이 좋았겠네요. 뭐 결과는 일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네. 정말 예, 이영호의 힘은 괴물스럽네요. 예. 그 많은 가디언과 그 많은 뮤트가 그 많은 시절에 가지고 안타스럽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경기 끝나고 있다가 두 선수만의 자원상황 나올 텐데 이거는 이재동 선수가 훨씬 먹었거든요. 네. 거의 이긴 압수 중에 분위기에서 이영호 선수의 침착함이 역전을 마련했습니다. 자, 나름 꽤승기를 잡았다는 네. 이경기를 내줬습니다. 3경기로 완벽한 역전승이에요. 짜릿한 네, 경기서 코치의 흐뭇한 모습. 야, 그 이 경기 내내 의문스러워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 예, 한 번 통한 게 또 통하겠는가? 파괴신 앞에서. 근데 또 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영호 선수는, 이영호 선수는, 그리고 명일석 코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네. 야, 예. 아, 스타리그 연속 우승은 좀처럼 열리지 않는 무렵. 아, 최고 인사를 보이고는 이재동이었습니다만은, 야, 그 3경기. 그렇게 상대를 몰아넣고서 거기서 또 끌리네요. 네. 무엇보다도 이영호 선수 현존 최고의 사인을 무너뜨렸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아, 이영호 선수 아, 힘나겠습니다. 진짜 송병국에게도 계속해서 그 다 3라운드 진출의 꿈이 좀 없었습니다만 이재동은 야, 이재동은 송병국 아니거든요. 이제 반대쪽에 송병국한테 송병구 잡는 일만 남았어요. 이영호 그렇죠. 예, 이영호 선수가 앞으로 결승까지 가는 과정에서 예, 그리고 이제 우승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승을 하는 과정에서 저그를 만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영호를 상대하는 특히나 카트리나에서 이영호를 상대하는 또는 이영호뿐만 아니라 다른 테란들도 벤치마킹 한단 말이죠. 카트리나에서 테란을 상대하는 저그들은 이제는 저런 예, 멀티 먹고 프로 메카닉을 모으는 테란의 전략에 맞서는 새로운 저그의 해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지금 그 해법을 이재동 선수가 찾았다고 생각하고 플레이를 했는데 안 통했어요. 네. 네. 자, 이영호 선수 힘들었습니다만 이재동을 2대1로 꺾고 야, 이러면 정말 진정 라이벌 구도가 만들어질 것이죠. 이재동과 이영호 아무튼 오늘은 이영호의 날입니다. Next matchup.